노래 가지고 간단하게 돼요? 저희 노래. 예. 예. 그냥. 네. 오, 지금 기대된다. 목소리 딱 풀었어요. 벌써. 힙합 블락비. I'm very very good. I'm very very good. 아, 되겠다. 야, 되겠다. 어려워요. 되게 전문으로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우리 그룹 다이아의 프로필을 우리 백희준 씨가 아주 맛깔나게 큰 웃음 세 방 빵빵 터뜨리면서 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당백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자, 2002년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월드컵이 정말 성황리에 개최가 되던 그 시기에 다이아도 좋은 응원을 하다가 만나서 다섯 분이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올해로 벌써 데뷔 10년 차고요. 대중적이고 즐거운 아카펠라라는 모토 아래 각종 TV, 라디오, 광고 음악뿐만 아니라 대학로에서 300회가 넘는 정기 공연으로 탄탄한 실력을 쌓은 국내 최고의 실력파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또 여기서 뵀는데 얼굴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스타킹 그것도 키워주세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게 된 건지. 그런 얼굴 없는 그룹으로 1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저희 그룹이 아직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아카펠라라는 음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안 알려진 음악이 아닌가. 아카펠라에 대한 저변이 좀 많이 약했던 게 좀 저희로서 좀 안타까운 이유였고요. 그래서 네. 그 아카펠라를 좀 대중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고 오늘 스타킹 이 무대가 저희 데뷔 무대라고 생각하고 큰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히트곡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들려드릴까요? 네! 아니 질문을 할 때 프로그램이나 드림잖아요. 좀 여러분으로 다 도움되는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니 웃으려고 마음을 먹어봤어요. 그러면 웃기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해드릴게요 리액션을. 그래 한번 해볼래. 네, 다시 한번. 그럼 출연료가 3천 원인가요? 3천 원인가요? 사실 네. 여기 단돈 500원으로 각종 행사를 섭외 가능한 팀이 있습니다. 오. 최고의 가수 광희하고 기승하고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충분히 아카펠라가 됩니다. 되죠. 제가 가수니까 광희라. 들으시면 네. 박수, 킥박수를 받으면서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예. 못 듣더라면 이제 저쪽으로 나가주세요. 오로 갈게요, 오로. 지가 많이 잡아먹었어. 꼭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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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네, 이쪽, 이쪽으로 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카펠라에서 중요한 어떤 생명은 정확한 어떤 음정과 호흡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합창과 차이는 뭐가 있나요? 합창은 반주에 이제 다 같이 노래를 하는 거고 아카펠라는 전혀 반주 없이 모든 악기와 반주와 코러스를 사람의 입으로만 표현하는. 그래서 가수 그러니까 일반 노래랑 많이 다른 점이요. 반주가 있으면 간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는 가수분들이 쉬시잖아요. 네. 저희는 쉴 틈이 없어요. 아~ 전주, 간주, 후주까지 다 목소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 하기 전에 3초 안에 오르면 바로 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조금 빠져, 조금 빠져. 4초. 저희 제쪽 나왔다. 아니, 그럼. 사실은 어떻게
아카펠라면 기본적으로 재능이 악기